박물관 섬? 네, 여기가 이제 박물관 섬입니다. 뮤지움 인제. 다리를 넘으면 앞에 내셔널 갤러리. 아. 이 왼쪽에는, 뒤쪽에는 구박물관. 이거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건물 신박물관. 아, 누가 이렇게 그려놨냐? 어, 한국. 와, 이거 누가 이렇게 그려놨냐? 와. 한국도 있어요. 원래 여기 오면 배를 좀 타야 되는데 당분간 배는 좀 한국 사람으로서 배는 좀 트라우마가 생기니까. 아. 그럼 내셔널 갤러리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? 여기는 그림들이,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고, 느누아르? 느누아르 아. 작품도 있고, 또 많은 작품도 있다고 하는데, 뭐 프랑스나 이런 데에 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. 지금 저거 뭐냐, 저 구스타브 파리 무슨 거리인가? 저 작품을 좀 전시하고 있더라고요. 내셔널 갤러리 여기 안에 건물 안에가 참 이쁘고 그래서 우리 입구까지만 들어가 볼까요? 네. 입구까지 안 막으니까. 조각상들도 많이 있고 여기는 대부분 1800년대, 1900년대 초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. 오피스가 있고 네, 그 해놓은 게 있다고 호모사피엔스 신박물관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조각 그 그림 있잖아요. 저게 이집트에서 유명한 네페어티티라는 그 여왕 그건데 저건 사진 못 찍게 아. 저건 지금도 이집트에서 반환해달라고 아. 그냥 그건데 입 싹 닫고 저, 우리 저 뒤쪽에 저기 있는 거는 페르가몬 박물관. 저게 제일 유명하죠. 아, 제일 유명하죠. 저희 가보면 또. 저거랑 구박물관 두 개를 봐야 되나? 기본적으로 봐야 되면? 저는, 예, 네, 그렇습니다. 보면, 개인적으로는 전 이 여기 신박물관도 추천해요. 신박물관도 볼 거 많고. 구박물관에 가면, 그거 있어요. 그 제우스하고 다 상 딱 그게 조각상들이 있고 어 우리 구박물관도 앞에까지 들어가고 보시고 구박물관은 앞에 풍경이 좋아서 거기는 분수도 나오고 이 구박물관은 거의 다 지금 다 복원한 거예요. 아. 2차 세계대전 그때 막 다 파손이 많이 됐고. 부서지고, 파손되고. 여기 뒤에 옆에 있는
국방물관 바로 옆에 있는 베를린돔도, 베를린돔도 다 이제 복원한 거예요, 복원. 때마다 복원하고. 많이 있습니다. 여기가 루스트가르텐이라고 정원. 멋진 곳이죠. 와, 선글라스가 없으니까 눈을 못 띄는 캐리에 두고 와가지고. 아, 멋있구나. 여기 보면 옛날에 저 이 계단 위쪽에서 히틀러가 단상에서 연설했던 그게 유튜브에 남아있어요. 여기 보면 이쪽에서 연설을 하고 여기 옆에 다 나치 깃발이 걸려 있었고 다 여기서 도열해서 사람들이 서 있었던 거. 전 베를린 궁전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계속 복원하고 있어요.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우, 사자를 때려잡는. 저기 뒤에 텔레비전 탑도 보여요. 여기서 보시면 딱 이런 자국들이 다 이제 다 그 총탄 자국하고 그래서 아. 다 덧대고 다 한 자국이 나왔다. 여기 그리스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. 많이 들어가시면 뭐 조각상들도 많고 그리스하고 로마 것도 많고. 저 위에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. 저 꼭대기? 네. 황금종탑이네. 아, 그 종탑 밑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저기 에메랄드 지붕 바로 밑에 난간 있잖아요. 아~ 거기까지. 보통 여기서 사진 한번 찍죠. 이 공사를 안 했던 것도 좋았어요. 그러게. 거기 아쉽네.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데 보통 조금 날씨가 흐리면 사람들 다 여기 누워있어요. 오후 늦게부터 다. 왼쪽에 저거는 붉은 시청이라고 부르는 시청. 아, 체크해놨어. 여기 텔레비전 탑. 저쪽이 알렉산더 플라츠. 저기에 저기 안에 그 인체의 신비 그게 있나 지금? 아, 그렇죠. 아, 네. 인체의 신비 했던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고 하던데. 준비한 사람이. 아. 저게 이렇게 고정된 1호점인가 뭐 그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나. 그럴 거예요.